자, 여기는 랩탑의 부스입니다. 그 중에서도 블레이드 앤 랩 패턴이 문제가 엄청나다고 해서 찾아왔어요. 바로 이 게임입니다. 자, 일단 그래픽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종류가 네 가지네요. 그러면 검사, 돈, 검, 이 남자, 여자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머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. 머리 색깔, 얼굴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우리 저희 안쪽에 보시면 그래픽이 상당히 좋아요. 패턴 게임즈랑 스톤 에이지 그리고 피시 스트라이크 콤보북이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좋아하세요 게임? 입도 움직이고 있어요. 이런 식입니다. 다 학교에서 여기서 왔어요? 움직이고요. 굉장히 부드럽죠? 중학교 2학년 오늘 쉬는 날이죠? 싸우는 거. 무기를 장착해야 되거든요. 많은 분들이 리니지 에볼리션 그때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게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. 기대가 되시죠? 빨리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자, 나는 지금 그 소중을 모두 얘기할 수 있다 하시고 손님 랩을 외쳐주세요. 네? 날아오르는 도약하고 경공. 네, 가장 먼저 내 맘으로 외쳐주세요. 경공이요? 경공. 아, 경공. 날아오르고 이런 거. 그쵸, 엑스리. 세븐데치2. 레이던 소울이. 네. 약간 인디아나 타지. 그런 배경이 그런 게임이잖아. 네. 그런 얘기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이거를 누르면은. 일어날 수 있죠. 저기 써있죠, 여러분. 이게 자동. 이렇게 머리 보세요. 지금 보시면 게임. 보면은 일단 이 게임 자체가 공양적인 이런 거에 집중한 것 같아요. 보면 스킬도 약간 그렇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. 축제법. 보면은 축제법. 이런 거. 아, 너무 귀엽네요, 이거. 맵도 보세요, 이런 거. 자, 아주 동양스럽죠? 하나 더 좀 해주고. 이런. 네, 방금 우리 유저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총 4종의 신작 전체적으로 그래픽이 마음에 듭니다. 충분히 게임을 더 해보시고요.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그래픽 한번 알아봤어요. 놀라주시고 즐겨주시면